제가 2교시, 3교시 수업에 저번 인터넷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방법만 알고 겨울방학 때 준비하시면 애들 뻑하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그 이전에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하면 수업 중 잠자고 근데 누트고 자. 근데 어떠십니까? 고청 애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지 않나요? 엎드려 있어요? 그런 애들 있고 그런 반도 있고 늘었어요. 그게 문화라서. 저희는 오늘 뭐 이렇게 높은 책상을 하나 갖고 교실마다 들여놨어요. 졸리운 아이들 얘 스스로 나가서. 근데 그게 실은 원래는 졸리우면 나가서 스스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죠. 그 취지가. 근데 이게 기계 문물이 와도 그걸 운영하는 교사가 문화가 미치지 못하면 자는 놈 깨우는 벌로 돼. 큰 미묘한 차이. 그 사실은 배려거든요. 친구에 대한 배려. 내가 그래도 졸음을 참고 인내한다는 그 친구에 대한 배려이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란 말이에요. 그게. 근데 그게 마인드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야. 벌칙의 공간이야. 세워놓는 벌칙.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